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깊이 사랑하심, 끝까지 참아주심에 오늘도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괴계 속에 빠질 때마다, 유혹에 빠질 때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골 골짜기 빈들에라도 나가 복음 전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상이,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며 성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바라오면서 참아 인내하며 땀방울을 흘릴 때 주께서 적절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인생의 일들을 해석하는 법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구약 부분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에, 특별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시행되고 적용되는 땅입니다. 주께서 구별하신 그곳에서 피살된 시체가
그렇죠? 누군가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무기를 든 고의적으로 피 흘린 죄를 반드시 사해야 한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교리가 이 본문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순전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직 무엇을 소출하지 아니한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꼭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를 선포하시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작정 허허 하시며 괜찮다, 괜찮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과 기준으로 처벌을 행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주의 하나님이여 성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좀 용서받을 캥기는 것이 있다면 허허 하시면서 무조건 사면을 발행하시는 하나님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피해자예요. 누군가에게 좀 호소할 입장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합니다. 우리 가족이 당했습니다. 내가 당했습니다. 그 피살된 자가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배우자예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범인을 잡아주세요. 어떻게든 이 피해에 대해서 처벌해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종교의 씨앗, 정의의 씨앗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 이것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6절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잘 보세요.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엇입니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이 일이 벌어졌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살인자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화된 세상에서도 죄를 범한 자, 공소시효를 넘긴 그런 자 찾지 못해서 사건이 덮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장로들이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이 위에 표시를 해두셔야 합니다. 위에 손을 씻으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암송아지로 예표되셨습니다.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그 살인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살인자 대신 암송아지가 죽었지요. 죄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손을 씻을 때 무죄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에서, 다른 곳에서 손을 씻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만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암송아지 위에서만 손을 씻어야 주께서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지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죄악이 우리를 엄몰할 때에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합니다. 그때그때 자백합니다. 어디 위에서 합니까? 희생된 암송아지, 희생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보혈 위에서만 우리는 회개와 자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양심의 자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보혈 기억하시고 오직 그 위에서만 양심의 자유를 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즉 이러한 교리가 오늘 본문의 후반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는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조차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분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패역한 아들이 있거든 그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장로들에게 합당한 재판을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성경에는 아직까지 또는 고대 문서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재판이 시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왜 이런 규정을 주셨습니까? 마땅히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늘 고의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죄, 그러한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한 자, 십계명의 5계명 범한 자, 우리 아니에요? 부모뿐만 아니라 상관에 대해서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존경을 보이지 못한 거 우리 아니에요?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 우리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주께서는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반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 위에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회방하는 자여 마음으로 살인한 자였는데 주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그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로서 그분은 부모에게 순종한 자여 하늘 아버지께 충성한 자였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교만을 떨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나는 죄 없다 숨어 지내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목이 꺾인 송아지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위에 대신 피를 흘려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피의 값이 치러졌으니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믿는 자는 자유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이니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21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결과를 봅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살인한 자가 아닙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가 아닙니까? 부모에게 거역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자유를 주셨사오니 오 주님, 이 참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자를 이 참된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무에 달린 자, 이제는 영광스럽게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